안녕하세요. 24강의 3번. 저거 지금 강의를 원래 다 끝내놨는데 이제 제가 학원 쪽에서 문제를 좀 만들어서 넣어야 될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빼먹고 갔더라고요. 가치가 없다고 봤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쩐지. 근데 이제 보니까는 뺄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합니다. 네, 갑니다. 원래는 이제 문장섭인데 이게 이제 문사부로 들어갔어요. 가보죠. A common misconception among students of education is that. 일반적인 실수라고 보면 되겠죠. 잘못된 개념이니까. 누구들 간에서?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보세요. 그죠? 미래의 선생. 교육학도들 간에 일반적인 그 오류는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DTI다. If they pass the required courses. 그들이 요구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니까는 교사 임용고시 패스했다 하는 거죠. 이제 선생 자격 주어졌다. 이러면은, everything will work. 모든 게잘 돌아갈 것이라고. When they enter the classroom. 그들이 학교 교실에 이제 들어갈 때 모든 게 술술 풀릴 것이라고. 아, 나그 교사 학생 땄어. 거기 뭐 실기 요령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면 뭐 되겠지 뭐. 문법일 때는 여기서 엔트 다음에 인투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건 알죠. 이건 시작하다 하는 의미니까. 중학교 문법이고요. However, 그렇지만은, doesn't, you will work with. 실제는 이제 주어는 이 student가 되면 동사는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with가 반드시 있어야 돼. You will work with. 네가 함께 일을 하는 학생. 이렇게 되죠. 누구에 대해서 일을 한다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with가 없어 버리면 학생을 일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학생을 작업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가 학습을 같이 하는 학생으로 보면 되겠죠. 학생들이 아 unique in time and in the environment. 독특하다 하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건 아니면은 환경에 있어서건 독특하다. 강원도 산골에서 가르치는데 얘네가 중3이니까 걔네 시간으로 볼 때도 그 특정하게 그러니까 독특한 시기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개인한테. 이니치 어떤 시간이나 환경이냐면은 이니치 이런 시간이나 환경이 되겠죠. You actually encounter them. 네가 실제로 그들을 만나는 시간이나 환경에 있어서 독특하다. 근데 이분에 보면은 의미가 좀 이제 실려지는 게이 부분의 의미가 실립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크게 이제 중요해보지 않는데 나중에 내려가다 보면 이게 좀 의미가 좀 이제 좀 중요해져요. 독특하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Your teacher education program. 너의 선생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교직 이수 과목 프로그램으로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교생 프로그램 이렇게 봐 그냥 선생 프로그램이 can prepare you for what things will be like 준비시켜줘 너를 준비시켜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what things will be like 어떤 것들이 일이라든가 어떤 것과 같을지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이겁니다. 문법일 때는 what이 되는 거는 알아야 되고 for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like의 목적어가 또 있어야 돼요. things will be like something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hings will be like hell. 그러면 일이라는 게꼭 지옥 같아.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한테 준비시켜준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의미는 뭐냐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들이 어떨 것인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가르칠 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 이런 거를 준비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But it is only a representation of the reality, your experience.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이 부분 잘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이것은, 이거를 이제 EBS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게 표현이라고 한것 같아. 표현이라고 한것 같은데 나는 이걸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거 그것을 감잡게 해준다 정도인데 그렇지만 그건 단지 뭐냐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상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인데 네가 경험하는 실상의 대표적인 것이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표현이다라는 의미하고 맞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의미 자체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다면은 결국 대표 사례다 그런다면 나머지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해석한 이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못 살린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You can be prepared. 네가 준비되어 줄수 있어. 그렇지만 ultimately 결국에는 you will have to observe.
네가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져 있지만 결국 네 혼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네가 뭐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적응을 해야 돼. 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운 거 가지고 다가 아니다 야. 배운 거 가지고. 왜 그럴까요?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어? 이것에 대해 준비를 시켜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자체를 여기 통으로 여기까지도 이 전체를 주의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를. 그럼 이걸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내겠어요. 의미는. 의미 묻는 거 있잖아요. 밑줄 친 의미로 적절하게 쓴 것은. 그래갖고 영어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만 그거는 단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는 너한테 준비시켜준 게 아 일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건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뒤로 갑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밑에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잘못 해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심지어는 모의고사까지 그런 경우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 얘기 하면은 그런 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또 그럴 줄 몰라. 근데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2학년 모의고사인가 그러는데 이 트레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트레이드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거를 거래라고 해석을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게 거래가 아니라 뭐였냐면 이게 노조예요. 노조. 직종별 노조를 얘기를 할 때는 트레이드를 써요. 트레이드 유니언 이런다고요. 네이버 유니언 그러면 일반적인 노조라면은 직종별 그러니까 금속 노조 그러니까 금융 노조 그럴 때는 트레이드 유니언을 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노동자 얘기였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그 경제활동이다 보니까 거래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그게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조라는 단어가 거기서 참 좋은 단어였는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빈칸까지 해당될 수 있었는데 이게 한 3년 전쯤인가? 2년 전쯤, 3년 전쯤 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괜히 또 헛소리 꺼내가지고 길어지는데 그래서 네 혼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뒤로 갑니다. Although some people do seem to have a knack of teaching. 뭐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강조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무한 것처럼 보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어떤 요령이죠. 가르치는 게, 야, 쟤는 타고난 선생이나 타고난 선생. 응? 그런 요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짜 쟤는 타고난 선생 같은 거죠. 요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what they really have is a talent for communicating.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그 요령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상 뭐냐 하면, 여기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여기서는 지금 is가 나온다 하는 거.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화의 재능이다 하는 거죠. 선생 자질을 타고났네. 그런데 말을 잘해서 애들을 설득을 잘 시킨다든가 애들을 이해를 잘 시킨다든가 하는 의사소통의 재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탤런트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네 개 개념으로 나온 거지. 결국 의미상은 Who can criticize a nice leg like that? 그와 같은 이 좋은 요령을 누가 비판하겠는가? Yet, 그러나, teaching is a school. 아, teaching is가 아니네. teaching in a school. 학교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require more than just being a good communicator. 필요로 합니다. 뭐 이상의 것을 단지 훌륭한 의사소통꾼이 되는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된 다음에 이제 그 동사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ing 형태로 나옵니다. 뒤로 갑니다. It requires being able to teach some very specific information and skills.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 가르친다는 것은 필요로 해요. 그죠? 뭐를 요구하냐면 require 다면 to가 아니라 require ing로 하나요. 누가 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그랬더니 require him to go 이렇게는 되는데 그냥 나올 때는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친다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남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Some very specific information.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가르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specific입니다. 뭔가 특정한 정보와 특정한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서 가르치냐면은 under some specific condition. 여기까지가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례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한테 통했던 게 얘한테 통하냐? 안 통해요. 시범 케이스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범 케이스. 그러면 쟤한테는 다르고, 또 쟤한테는 다르고, 쟤한테는 다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그놈이 시범 케이스여서 이제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서는 이 특정한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할 능력이냐면은 아주 이 세부적인이죠. 세부적인 정보와 세부적인 어떤 기술을 어떤 상황에서 under some rare specific condition,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것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기술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무엇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generalization이에요. generalization인데 이거는 그 반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specification 이렇게 된다고. 세부화 이렇게 돼버려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범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 그래서 미스컨셉션이라는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이놈이 제대로 성립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빈칸이 이게 가능하고 어휘가 가능해지죠. 어휘는 어느 것이 가능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것도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휘 가치가 있는데 EBS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그냥 받아들여보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어휘 가치를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개념하고 정확하게 같이 가면서 이 문장을 제대로, 제가 이거 의미라고 해놨잖아요.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되면 이게 원어민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거 자체를 빈칸을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스페시픽하고가 대비되는 상황이 된다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데 그래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대표면은 전체를 대변하는 거잖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까지를 살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에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제목은 뻔하잖아요. 그죠? 저거 제목은 뻔하죠. 그럼 어휘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뭐로 낸다? 요약문으로 낸다 하는 거예요. 요약문으로. 그럼 요약문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를 일반화시킴으로 해서 다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부적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세부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들 독특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특한데 시기적으로 독특하다 그러면은 시기적인 문제. 얘가 청소년일 때하고 유아 아동일 때하고 그냥 청소년일 때하고 똑같이 대하면 안 돼. 무슨 말이 될까요? 학교에서 대할 때하고 집에서 대할 때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 대할 때하고 틀려. 그게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 독특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 독특한 게 뭐예요? 특정한 조건입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특정한 이 정보나 특정한 기술을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양까지 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같은 이제 물론은 이제 어휘라면은 여기서 내기라는 거, 여기 탤런트라는 개념이나 사실상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어휘도 이제 성립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문법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이 부분 일부러 제가 이거를 그 문제를 좀 냈어요. 원래는 안 낼까 했는데 이거를 학원에서 문제를 만들도록 나한테 할당된 지문이야.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봐서 문제를 지금 다루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뭐지 그 시간이나 장소, 여기 시간은 여기 있잖아. 시간 in time, in place, 그리고 available material. 그럼 이제 material 개념은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material 개념은 학습 자료로서, 그죠? 어떤 거를 이용할 것인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달리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해 되죠?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의미해 가지고 내버리면 틀려요. 깨집니다. 저는 이미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약문까지 다섯 문제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맛보기로 보여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열심히 하시고 이후에도 제가 그 빼먹은 것 중에서 일부 보다가 가치가 있는데 빼먹었네 그러면은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